안녕하세요. 뻑갑니다. 오늘도 전이 뻑끝. 최근 성남에서 미팅을 주선했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하죠. 15쌍 커플 매칭 큰 호응소 운영. 50쌍 중 15쌍, 30% 커플로 맺어져. 여자 50명, 남자 50명 이렇게 50-50가 와서 매칭률이 30%라고 해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중요한 건 모집 인원의 11배나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뭐였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내 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자영업 프리랜서 등 미혼 남녀. 굉장히 지역이 성남시입니다. 그러니까 참가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나같이 롱디 싫어하는 사람들도 동네 근처면 쉽게 보잖아요. 퇴근하고 밥 먹어도 되고 술 한잔 해도 되고 뭐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뭐 같이 출근해도 되고. 행사 내용은 연애 코칭, 디너 파티, 와인 스탠딩 파티, 로테이션 대화, 커플 게임 등.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저게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가서 친구 사귀고 온다는 마인드로 가면 되잖아. 행사는 2시에서 8시까지 합니다. 2시부터 8시까지 무려 6시간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각 잡고 존나 뭘 많이 하나 봅니다. 그리고 저거 끝나고 자기들끼리 뒤풀이도 할 거 아니야. 후기도 보면 호텔에서 존나 깔끔하게 진행합니다. 무슨 커플 게임존도 있고 뷔페식으로 밥 먹는데도 당연히 있고 보면 그냥 어디 MT나 오리엔테이션 온 느낌이야. 그리고 남자들은 원하면 메이크업도 해준대요. 그래서 신청은 그냥 뭐 서류 몇 개 떼서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발이 있었다는데. 시대착오적 비판에도 흥행 성공. 시대착오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울시가 하려고 했던 서울팅 추진 여부도 관심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성남시 전에 서울에서 먼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도 뭐 시대착오적이라면서 무산된 행사예요. 서울시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청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시판 나는 솔로 사업을 추진한다. 근데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 미혼 여성들은 소개팅 전 잘 어울리는 이성일지 고민하기 전에 범죄자를 만날까봐 불안했던다고 한다. 이게 뭔 개소리야. 또 잠재적 범죄자 타령하고 있네. 전세계 치안 1위 국가에서 저딴 소리 하는 애들은 애초에 참석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런 불안에 호들갑 떨고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받으면 안 돼요. 멘탈 이상해서 상대 남자들만 피해보는 거야. 그리고 뭐 하나 둘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면 이건 또 서울시가 책임지라면서 또 존나 연병할걸? 애초에 피곤한 정병 부류라서 저런 의견 들으면 안 됩니다. 서울팅 사업은 애초 여론이 곱지 않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꼽히는데 만남 주선은 핵심을 비껴간 거. 아니 비혼 모임, 페미 모임, 1인 여성 가구 모임에 돈 주는 것보다 훨씬 국가 건강에 좋아 보이는데. 결혼정보회사나 만남을 주선해주는 소개팅 앱도 많은데 황당한 발상. 아니 미팅과 소개팅의 차이를 모르나? 그리고 결정사는 돈을 존나게 비싸게 내야죠. 그리고 소개팅 앱은 이미지가 굉장히 가벼워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건 호텔에서 열리고 게임도 다 같이 하는 단체 미팅이잖아. 그냥 재밌게 나갈 수도 있고 편하잖아. 근데 뭔 일침충들이 이렇게 많아. 대부분 저런 의견들이 왜 나오냐면 다 비꼬고 조롱하는 겁니다. 정말 나라 걱정해서 저러겠냐고. 어우 저런 데 나가면서까지 추잡스럽게 만나야 돼? 이러면서 지가 존나 고귀한 척 하는 거지. 방구석에서 컵라면 처먹으면서. 찐따들이 오히려 저런 데 나가는 사람들을 찐따 취급을 하죠. 저런 데 나가고 싶어도 남들과 비교될까봐 무서워서 못 나가는 애들이 꼭 이런 말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시샘, 질투, 혐오만 하는 애들입니다. 이게 무슨 심리냐면 방구석 찐따 새끼들은 꼭 술집 이런 데서 헌팅하는 남자애들 보고 어우 여미새들 저렇게까지 만나 되냐 이러는데 현실은 본인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잖아. 젊은 남자가 여미새가 아닌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은 애초에 여자한테 말 자체를 못 거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방구석 멧돼지들도 잘 놀고 다니는 여자애들한테 어우 남미새들 벌레들 흉자년들 더럽다 더러워 저런 애들이 여성인권 떨어뜨리지 이러고 있잖아. 그냥 본인들이 못하는 걸 지들이 안 한다고 위로하면서 남들에게 저질이라고 폄하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서울팅 진행할 때 여시에서 존나 욕했잖아. 다들 이런 애들이 저런 행사를 싫어해요. 나 빼고 재밌게 노는 것 같잖아. 그리고 무슨 시대착오적이야. 지금 나라가 소멸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눈 맞아서 이어지는 건데 누가 칼 두고 협박합니까? 그리고 단체 미팅은 원래 일본에서 시작했고 굉장히 성황 중이고 미국에서도 스피드 데이팅 존나 해요. 시대착오라는 단어 쓰는 사람들은 항상 지가 시대착오적입니다. 지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고 안 봐도 어떤 사상인지가 느껴져요. 또 탁상인정이라고 하는데 지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미래와 재정을 그렇게 걱정했다고. 또 돈도 얼마 들지도 않아. 전 이런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솔로들은 집 회사만 빼면 이성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정사 가기엔 좀 비싸고 헌팅이나 소개팅 앱도 너무 가벼워 보이고 나이 들수록 소개팅 해줄 주변 친구들도 별로 없고 타지에 와서 이러니까 당연히 인맥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의진에 있는데 기회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새로운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깨끗한 이미지 고급진 장소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 하려는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저런데 뭐 자꾸 저출산이니 시발 출산율 들이대지 말라고. 여자들이 얼마나 보여지는 이미지와 그 명분을 좋아하는데 무슨 계속 출산율 들이대고 있어. 오히려 여성단체 페미단체에서 깔 명분만 주는 거죠.
어쨌든 성남시 단체 미팅이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니까 이걸로 인터넷에서 호들갑 떠는 시대착오충들은 진짜 여론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서울도 부산도 뭐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평 빨리 하자 서울.